서울 강남에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들이 요즘 쓰레기 더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을 비우고 나가면서 낡은 가구며 또 전자제품까지 신고도 하지 않고 마구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곳곳에 쌓인 폐기물로 마치 거대한 쓰레기장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출입구입니다. 바로 옆 화단에는 이렇게 각종 가구들부터 어린이 장난감까지 온갖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직 살고 있는 주민이 다녀야 할 길도 버려진 가구들 찾습니다. 비우면 저기에 물이 고이고 그러면 저기 썩고 그럼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 모기가 요새 되게 많아졌어요. 지난달 16일부터 이주가 시작돼 2,800여 세대 중 800여 세대가 집을 비웠는데 폐기물 신고 없이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이미 이르고 가야 할 사람들. 버리고 가야. 저도 이주했어.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변기부터 이끼가 가득 낀 어항까지 각종 폐기물이 눈에 띕니다. 여기 아직도 어린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혹시나 이런 게 윤이나 막 그런 거에 갇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잘안된 걸 아니까 밤에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파트 관리소와 구청은 폐기물 처리는 재건축 조합의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재건축 조합 측은 무단 투기를 막기가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범죄방 팀이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몇백 원, 몇천 원을 안 내려고 이렇게 다들 무단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버린 사람을 찾기 어려워 구청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